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 아래 있는 것과 복음 아래 있는 것의 차이를 아브라함의 두 아들, 곧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에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본문의 하갈은 육체를 따라, 사라의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제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계집종 하갈이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 종속된 것 같이 율법은 복음에 종속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결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대신해서 상속자가 될 수 없듯이 복음 아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듯이 율법주의자들이 성도를 핍박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유업은 약속의 자녀에게 주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 두는 사람은 하갈의 아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종이기 때문에 결코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은 노예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감당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노예는 진정한 기쁨도 만족도 누리지 못합니다. 본문 21절에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기 원하는 자들에게 율법이 진정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율법에 복종하길 원하면서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듣고라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무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초등 학문과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제로 복음이 주는 은혜의 감격도 모르고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듣고 그것을 말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진리를 알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결코 유대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종이 아닌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하며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이 의무감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약속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